다음 주제로 조금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우주가 기존에 좀 몰랐던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상상력을 많이 가미해서 만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장르를 좀 스페이스 오페라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 뭐 스타워즈도 있고 스타트렉도 있고 또 잘 아시겠지만 그 마블의 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같은 시리즈도 있는데 혹시 저희 SF 아카이브의 대표님이신데 혹시 박 대표님이 제일 좋아하는 시리즈도 한번 들어보고 또 유독 한국에서는 스페이스 오페라가 좀 흥행을 잘 못한다는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 혹시 그런 것도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네. 스페이스 오페라라고 하는 건 이제 SF의 한 장르죠. 그러니까 우주를 배경으로 막 영웅들이 막 나서가지고 막 이렇게 활약하는 거를 이제 흔히 스페이스 오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스타트랙이나 스타워즈 같은 이런 작품들이 가장 대표적인 스페이스 오페라인데 그 스타워즈 같은 경우 사실 역사가 되게 오래됐거든요. 뭐 스타트랙도 마찬가지고 스타트랙은 처음에 원래 미드였어요. 미국에서 1960년대에 TV 시리즈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스타워즈도 첫 편이 나온 것은 1970년대 말이에요. 지금으로부터 뭐 거의 40년이 훨씬 넘은 거죠. 근데 이 영화들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흥행에 성공을 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뭐 그 이유를 두고도 뭐 말들이 많은데 그냥 가장 많이들 얘기하는 게 이게 다 이제 미국 작품들이잖아요. 미국은 이제 백인들이 저기 중세 이후에 이제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 가지고 원래 인디안들이 살던 땅을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점령하면서 이제 오늘날의 미국이 되다 보니까 우리 같은 뭐 아시아나 유럽 같은 오래된 나라들에 비하면 미국 백인들은 자기네들만의 그 오래된 무슨 전설이나 신화, 영웅담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랙이나 스타워즈 같은 미래의 우주를 배경으로 한 영웅담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 사람들은 자기네들만의 어떤 새로운 신화로 삼은 그러한 텍스트의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흥행이 성공을 했는데 그 사실 우리나라한테는 사실 공감은 잘 안 되죠. 백인들의 미래를 배경으로 한 뭐 미래 신화? 우리한테는 얼마든지 우리들의 오래된 설화가 있잖아요. 뭐 전우치전, 홍길동전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근데 신청전. 예, 그렇죠. 근데 스페이스 오페라라고 해서 또 다, 그러니까 스페이스 오페라는 그렇지만 우주를 배경으로 한 SF들 중에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또 흥행한 작품들도 꽤 있습니다. 그 제가 하나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생각나는 게 인터스텔라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봉할 때 그 사전 시사회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그 GV를 정재승 박사님하고 같이 했었어요. 예, 그랬는데 그날 시사회 끝나고 이제 뒤풀이 하러 가서 가볍게 맥주 한 잔씩들 하면서 그날 어떤 물리학자 선생님이 한 분이 또 오셨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렇게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제 옆자리에서 그 두 과학자분이 그 내기를 하더라고요. 인터스텔라 어땠냐. 그래서 근데 인터스텔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영화가 되게 길잖아요. 한 2시간 반 되게 긴 영화죠. 그러니까 보통 영화보다 극장에서 한 번에 걸 수 있는 횟수도 적고 그러니까 인터스텔라 우리나라에서 과연 얼마나 흥행을 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곧 몇 년 전에 이제 그래비티라는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해서 상당히 반응이 괜찮았어요. 제 기억으로 한 300만 명 정도 들었거든요. 우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그 정도 들었으면 뭐 괜찮았다고 봤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인터스텔라가 들어와가지고 그때 그 뒤풀이 자리에서 제 옆자리에 두 물리학자분이 한 분은 이것도 잘하면 300만 갈 것 같다. 또 한 분은 아니다. 이거 영화가 너무 길고 그리고 막 뭐 블랙홀 뭐 상대성 이론 어려운 얘기라서 이거 200만 못 갈 거다. 그래갖고 두 분이 내기를 하더라고요. 이긴 사람이 나중에 한턱 쏘는 걸로. 근데 인터스텔라 우리나라 관객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도 아마 보신 분도 있겠지만 천만 명이 넘었어요. 천만 명이.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가 우리나라에서도 천만 넘는 관객을 불러들일 수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얘기에 계속 나왔던 화성을 무대로 한 화성에서 이제 감자 농사 짓는 영화 여러분들 다 보셨죠? 마션, 예, 맷 데이먼이 나온 그 영화도 또 흥행에 성공을 하고 하면서 드디어 우리나라 영화계에서도 아 본격적으로 우주를 배경으로 한 SF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뭐 승리호는 이미 이제 공개가 됐고 또 다른 우주를 배경으로 한 우리나라의 무슨 영화나 드라마들이 지금 계속 이제 속속
개봉 대기 중인 작품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 과학 기술 분야에서의 우주 개발 못지않게 이 문화 예술 영역에서도 우주를 배경으로 한 본격 SF들이 앞으로 계속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또 꿈을 키우는 거죠. 아까 이제 문경수 대장님께서 일론 머스크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제프 베조스 얘기도 해주시고 그 사실 SF에서는 옛날부터 그런 진짜 일론 머스크와 같은 인물을 묘사한 작품들이 있었어요. 그 로버트 하인라인이라는 유명했던 SF 작가가 있는데 미국에 그 사람이 1950년대에 달을 판 사나이라고 하는 이게 소설을 하나 발표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1950년대 미국은 아직 뭐 유인 우주선 이런 것도 나오기 전이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이제 우주 관련된 기술이 없던 시대인데 그때 어떤 한 사람이 내 평생의 꿈은 달에 가는 것. 그래서 달에 가기 위해서 우주선을 만들고 우주선을 만들려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막 사업을 벌여가지고 돈을 벌고 그래갖고 마침내 그 돈을 많이 벌어서 우주선을 만들었는데 그때가 돼서는 이제 너무 나이가 많아서 그 우주선이 지구 탈출 속도를 낼 때 이제 중력이 세게 오니까 몸이 좀 이제 버텨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이제 건강을 해쳐가지고 그거를 버틸 수가 없게 됐는데 그냥 내 평생의 꿈이 달에 가는 거였으니까 나는 죽더라도 이걸 타고 가겠다. 그래서 달에 도착해서 숨을 거두는 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일론 머스크 스토리를 보니까 정말 그 달을 판 사나이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하고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그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SF적인 상상력, 과학기술적 상상력에 더해서 뭔가 남들이 다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를 과감하게 이 도전하는 상상력은 특히 여러분들 같이 그 젊은 분들한테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달에 가서 직접 달을 발로 디디고 지구로 돌아온 사람이 이제 전부 12명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지구에서 가장 깊은 바닷속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온 사람은 12명보다 더 적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세 사람밖에 안 됐는데 그 2, 3년 전인가 이제 몇 명이 더 내려갔다 와서 지금은 이제 한 뭐 10명 정도 됐나? 근데 이 중에 최초의 3명 중에 제일 최초에 갔던 사람 두 사람은 둘이 같이 잠수정을 타고 내려간 거고 세 번째 사람은 자기가 직접 만든 잠수정을 타고 자기 혼자 내려갔다 왔어요. 이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예, 이 사람이 아바타 영화 감독 제임스 카메론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제임스 카메론도 책임 없나요? 네? 아닙니다. SF 영화를 계속 만들면서 내가 영화에서만 연출하는 장면들이 현실화도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계속 그런 도전을 한 거죠. 그래서 뭐 타이타닉 만들 때 배웠던 여러 가지 수중 촬영 기술 이런 기술도 뭐 발명 특허도 없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예 잠수정을 제가 직접 만들어서 그렇게 직접 심해 탐사를 제가 직접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실제로 우주 관련된 탐사 계획에서도 나사에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을 뭐 고문으로 자문을 받기도 하고 본인이 직접 이제 우주선도 타고 싶어 했는데 도저히 훈련을 받을 시간이 안 돼가지고 포기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과학 기술자가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것에 대한 꿈과 상상력을 계속 키워나가면 나중에 무슨 일을 하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데 분명히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뭐 얘기가 좀 기승전 SF 같이 돼버렸는데 SF를 많이 보시는 게 여러분들의 이 시야를 넓히는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만들었던 아바타 그것도 사실은 어느 외계 행성에 굉장히 귀중한 광물이 있는데 그걸 언옵테이니엄이라고 그랬죠. 얻기 어려운 무엇? 네. 예, 그러니까 그것도 그거를 채굴하려는 인간의 욕망이 거기 종족들을 말살하고 그런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임스 카메론 본인도 그런 우주에서 뭔가 값진 거를 캐고 그걸 활용할 수 있다는 거를 거기서 담고 싶었던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맞죠? 네. 그 제임스 카메론이 흔히 말하는 심해 덕후로 네. 유명해서 직접 잠수정도 제작하고 내려갔었다고 했고
제가 아까 기억나는 게 저는 인터스텔라를 두 번을 봤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제가 네. 인생에서 영화관에 가서 두 번 본 최초의 영화가 인터스텔라인데 오. 너무 재밌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주 SF 그러니까 스페이스 오페라 말고도 뭐 인터스텔라, 그래비티, 마션 이렇게 세 개 가지고도 맨날 뭐가 최고냐, 뭐가 제일 재밌냐라고 맨날 인터넷에서 논쟁하기도 하고 우주 덕후시군요. 네. 원래는 저도 스페이스 오페라를 아주 좋아하진 않았는데 아. 최근에 스타트렉을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네. 스타트렉도 다시 다 보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같은 것도 네, 보고. 재밌죠. 예. 혹시 문탐관님께서는 네. 좀 이런 우주 영화 관련 중에 좀 가장 좀 재밌게 보신 거 혹시 뭐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일단 저는 뭐 마션을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마션을. 네, 마션을 되게 재밌게 봤고요. 이제 그럴 만한 어떤 동기가 좀 있었는데, 원래 이제 그 마션의 그 원래 촬영을 하려고 했던 곳이 그 호주 사막이었거든요. 네, 호주 서부 사막이었는데, 그쪽 지역에 이제 워낙 그, 중요한 그런 화석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그 훼손을 우려해서 이제 호주 정부가 불허했고, 그래서 이제 요르단 사막에서 촬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 마션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 이 SF 영화라는 게, SF 장르라는 게 그냥 허구 속의 상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현대과학의 발전의 어떤 그런 어떤 내용들, 그런 걸 검증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일정 부분 투영이 되고, 예, 그걸 통해서 또 극적인 요소를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이 좀 재미있는 것 같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마션이 좀 아주 그거를 가장 최근작으로서 아주 충실히 보여주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션은 아주 뭐 수도 없이 네, 지금도 보고 있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네. 문 박사님도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혹시 특히나 과학자로서 왜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과학자들은 영화 볼 때도 팩트 따지면서 볼 것 같고 네, 저거는 고증이 잘 됐냐. 맞아요. 혹시 그런 사례 좀 있으세요? 네, 그런 좀 직업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 글 써달라 그러면은 이 영화에서 이거는 아니다, 틀렸다. 그럼 오게티 잡아내는 것도 재미있었는데 그렇게 하면은 영화를 온전하게 재미있게 즐기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좋은 영화 많죠. 네, 이미 말씀해 주신 그런 영화들도 그렇고요. 저는 몇 년 전에 영화는 아니지만 드라마로 한창 유행했던 별그대, 네, 별에서 온 그대를 자문을 했었는데요. 네, 알고 보니까 나중에 자문료를 안 주시더라고요. 1년 반을 자문을 했는데, 근데 그거 자문하면서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실제로 도민준이 온 별과 거기 딸려있는 행성, 그 이름도 지어드렸고, 실제로 드라마에는 제가 한 이만큼 뽑아보면은 굉장히 두꺼운데요. 자문 드린 내용이 실제로 그 행성이 어떤 행성인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테라포밍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예, 그러니까 혜성을 타고 와야 되는데 그 안에 이제 기지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아까 박 대표님 말씀하신 그런 스페이스 오페라 같으면은 그들이 역사가 짧고 그다지 역사만 가지고 얘기할 때는 자랑할 것이 없는 그 미국인들이 새로운 신화하고 전설을 만든 거죠.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는 두 분 말씀하신 그래비티나 마션, 인터스텔라가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 측면이 있습니다. 좀 뭐라 그럴까요? 과학적인 그런 치밀성, 그런 것들이 가능한 한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런 작품들을 선호하는 편인데요. 그래도 여전히 SF는 SF니까 거기 미학도 있어야 되고요. 재미난 것도 있어야 되고 판타지도 있어야 되고. 예. 저희는 그랬었어요. 아마 문경 선생님도 그렇고 박 대표님도 그러셨을 텐데 어렸을 때 SF 전집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라 그러면은 그런 SF 막 아이작 아시모프나 아서 클라크 뭐 이런 SF 거장들의 작품을 읽느라고 홍규 자니? 그럼 네 하고 불 꺼놓다가 이제 부모님 잠 드시면 몰래 불 켜놓고 읽고 거기 빠졌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프 베조스나 일론 머스크나
그런 분들도 아마 어렸을 때 그런 꿈을 키웠던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시는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 보면은 정말 현실은 할 공부도 많고 시험은 왜 이렇게 많고 어려워요. 그런데 잠시 거기서 벗어나게 나를 또 다른 세계로 잠깐이라도 이끌어주고 잠깐 휴식을 줄 수 있는, 그래서 뭔가 그런 세계 갑부들이 꾸는 꿈을 여러분들도 공유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아져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런 거대 굴지의 우주 기업도 만드는 분도 계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나라라고 왜 그러지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박 대표님께도 그런 얘기 우리 가끔 하는데요. 영화가 만들어지기 전에 사실은 오리지널 소설이나 웹툰을 쓰는 분들도 많이 계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중에서 해외의 그런 좋은 SF 작품을 읽고 아, 나도 이런 거 한번 써가지고 마샹 같은 영화,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 만들어보고 싶다. 봉준호 감독님처럼 그런 영화도 좋지만 조금 장르가 다른 그런 미래 우주로 나가는 그런 작품도 좀 한국에 많이 나왔으면 어떻습니까? 뭔가 대덕을 배경으로 좀 그런 게 하나 좀 나올 만한데.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 나올 거라고 믿고 혹시나 쓰시는데 잘 모르겠다, 자문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저희 문홍규 박사님께 나중에 한번 따로 연락을 드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